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3월 29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지수 등락이 좀 심한데요. 오늘 그래도 241선 코스피 시장 241선 지켜내면서 장 후반에 그래도 좀 반등 좀 그래도 해줬죠. 플러스 0.71%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77%로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갭 하락했던 부분도 돌파하면서 일단 강한 상승세 나와줘서 그래도 다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전전일 그 고점도 돌파했죠. 그래서 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숨었죠. 일별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좀 심합니다. 마이너스 2700억 매도 나왔고요. 그래서 해서 코스닥 마이너스 167억. 선물은 매도폭 한 3,000개약 이상 매도폭이 있었는데 좀 걷어들여서 마이너스 307개약 정도 매도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도 보시면 장중에 마이너스권을 쭉 가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플러스권 인근으로 확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이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상승 중입니다. 0.2% 0.5% 이 정도로 지금 상승 중으로 체크됐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반등 기대 감에 따라서 조금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 나왔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 매도 한 300억 이상 매도하다가 그래도 조금 걷어들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도하다가 매수로 확 돌려냈고요. 선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초반에 3,000개약 이상 매도 물량 많이 출회시켰던 거 그래도 좀 막판이 아니죠. 중반 이후로 쭉 좀 그래도 환매수 들어와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별 동향인데요. 코스피에서 보면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지수 반등하기 힘들다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도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매도죠. 자, 이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반면에 콜은 매도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일단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은 하방적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다. 콜 매도, 풋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좀 뭐 소폭이지만요. 그죠? 그래서 선물 옵션은 하방으로 좀 포지션 구축하고 있다. 자, 이것이 해소가 좀 돼줘야 되는데, 자, 급선무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빨리 현물이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고 매수세로 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좀 체크해 보자면요, 셀트리온 오늘 급등했습니다. 9%대 급등했고요. 석유화학주가 좀 강세고, 오랜만에 삼성물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네요. 이거 우리 지인이 들고 있는데 한 2억 들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제가 체크했는데요, 한 17만원대 물려있는데 반등 강하게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잠깐. 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급락하고 있죠. 이것이 FTA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 오늘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좀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대, 현대미포도 1%대 하락. 자, 이것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항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5천까지 재빠른 상승 안 나오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률 제법 있죠. 셀트리온 헬스 7% 상승. 픽으로 해서 코스닥 종목들 오늘 모양 좋은 그런 하루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반등 시도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피 시장은 2400 인근, 여기 24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요. 코스닥 내 여기 저항권 어떻게 강하게 뚫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